비소드는 익스텐션이에요. 반자동 국가 교통물류 인프라입니다. 줄여서 고팡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스펠링이 틀렸군요. 고팡. 고팡은 쿠팡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쿠팡이라고 비슷하게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를 고팡이라고 보통 표시합니다. 근데 큰 코딩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전 에피소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무엇을 코딩을 하는지 그것을 왜 코딩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지 코딩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대충 조그만한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프라를 코딩할 때는 정확하게 무엇을 코딩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전에 우리가 표준은행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죠. 그리고 표준은행 코드도 살펴봤었는데 표준은행은 단순하게 얘는 표준은행은 단순히 새로운 하나의 인터넷 은행이다라고 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의 인터넷 은행이 아니라 기존의 시중은행이죠. 여러 가지 국내 지금 30개 좀 남짓 있죠. 시중은행 뭐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제일은행 등등 은행 있잖아요. 그런 시중은행 모두와 예외 없이 모두와 금융감독원과 같은 정부기능, 정부기관, 금융관련기관 모두와 신용카드 회사들도 많잖아요. 신용카드 회사 모두와 해외 직불카드 모두, 이 모두를 다 일정 부분 대신할 수 있는 일정 부분, 이 모두의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 새로운 금융 인프라입니다. 새로운 국가 금융 인프라죠. 그죠? 그게 표준은행입니다. 이름을 은행이라고 붙여놓은 이유는 은행이라고 하면 좀 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좀 친밀하게 다가가려는 표현으로서 은행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실제로는 표준 국가 표준 금융 인프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코딩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미 코드를 올린 내용이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코딩하는 반자동 국가 교통물류 인프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통수단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뭐 오토바이 퀵 서비스도 있죠. 퀵 서비스도 있고 뭐 대리운전도 있고 등등입니다. 기존의 모든 교통수단 모두와 물류수단도 있죠. 물류수단도 택배도 있고 배달도 있고 우편물도 있고 우체국 배송도 있고죠. 이러한 물류수단 모두와 그리고 지하철, 철도, 비행기 등에 대한 제어, 관리 관리로 해야 되나요? 관리 모두를 다 통합한 거예요. 통합해서 국가교통물류 인프라입니다. 근데 이걸 왜 반자동 국가교통물류 인프라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반자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우리는 자율주행 차량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차량을 상징하는데 왜 자율주행 차량을 상징하느냐니까 앞으로 2, 3년 이내에 자율주행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나온다는 것이 확실하죠. 거의 뭐 이미 테스트 중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근데 요걸 사람이 바로 사람 승객용으로 쓰기는 위험 부담이 있단 말이 있죠. 승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하기 전에 물류용으로 먼저 물류 전용으로 적어도 3년 내지 5년 정도 전후에 어떤 필드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필드 테스트. 그죠?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을 물류 전용으로 이용한다고 상정을 한 겁니다. 상정해서 반자동이에요. 그래서. 그죠? 상당히 합리적인 추정이에요. 내년에 당장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내년에 진짜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더라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법적인 뒷받침, 법적 절차, 법적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물류 전용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물류 전용으로 적용한다고 상정했을 때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게 취지입니다. 이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부대의 효과. 그럼 효과는 뭐냐는 거죠. 이런 시스템의 효과를 구성하는 것은 교통물류 총비용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교통물류 총비용은 교통물류 직접비용과 교통물류 간접비용으로 합산은 이제 그죠? 직접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 생산, 도로 정비, 뭐 그리고 뭐 휘발유라든가 뭐 정비라든가
차량 정비라든가 등등등등 여기 교통물류 직접 비용이고 교통물류 간접 비용은 혼잡 비용 그리고 뭐 환경 오염 그죠? 그리고 사고 처리 교통사고 났을 때 의료 비용 등이죠 의료 비용 등 이게 간접 비용입니다 이걸 합쳐서 한국 GDP의 30% 정도로 보고 있어요 30% 우리 GDP가 2000조쯤 되죠 2000조쯤 넘나? 한 3000조쯤 되나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다. 2000조로 봤을 때 2, 3은 6. 600조 정도가 교통물류 총비용으로 매년 집행되는 겁니다. 매년. 매년이죠. 요걸 10분의 1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죠? 완전 자율주행에 의한 이런 반자동 국가 교통물류 인프라가 정착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요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큰 효과죠. 연간 600조에서 500조에서 600조 정도의 비용을 국가적 비용이죠. 그죠? 사회적 비용, 한국이란 국가의 사회적 비용, 비용을 500 내지 600조 절감, 매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이만큼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반자동 국가물 교통물류 인프라를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이러한 기술을 쓸 겁니다. 전통적인 코딩 방식과 머신러닝과 자율주행 차량과 로보틱스 물류센터와 오픈에이지를 쓸 텐데 자율주행 차량은 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테슬라와 구글이 합니다. 테슬라, 구글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현대나 여러 군데 사고 있죠. 이걸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전통적 코딩과 머신러닝과 로보틱스 물류센터와 오픈에이지 이렇게 할 텐데 로보틱스 물류센터는 또 우리보다는 훨씬 잘하는 팀이 있어요. 구글의 구글의 딥마인드 외에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회사들이 로보틱스는 탁월한 기술력을 보이고 있으니까 요 두 개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빼놓고 얘 둘은 빼고 그리고 나머지 전통적인 코딩과 머신러닝과 오픈에이지를 할 텐데 이번 파스에서는 이번 그러니까 앞으로 몇 개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전통적 코딩과 오픈에이지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죠?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머신러닝이 구성을 하고 2021년도에서 예정대로 만약에 자율주행 차량이 기술이 상용화 수준에 도달한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필드 테스트 물류용으로 그죠? 물류 전용으로 필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탑승하는 것이 아니라 짜장면 배달하거나 우편물 배달하거나 택배 배달하거나 등등의 물류에만 자율주행 차량 기술을 쓰는 거죠. 물류 전용 차량과 더불어 필드 테스트 물류 전용 테스트를 구성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의도하는 바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코드를 보면서 오픈에이지가 적용되는 실제 예도 집중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요런 시스템은 지금 현재 국가 단위로 적용을 하고 교통물류에서 먼저 물류부터 해보고 물류 그죠? 그런 다음 교통까지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구성할 겁니다. 요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하나의 인프라로서 구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당히 요 지금 무엇을 왜 코딩하려고 하고 왜 코딩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실제 코드를 보기 전에 또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것도 먼저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실제 우리 코드 이번에는 코드에서 설명할 내용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한 5번에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